인투티비 철도 특집 인천시가 정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8개 노선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저번에 이제 GTX-D Y자 노선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렇죠. 제2공항철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원식 기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GTX Y자 노선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랬었나요? 아. 이 정부가 정말 이 공항경제권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 제2공항철도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2공항철도는 순인선 인천역에서 영종국제도시 네. 그 연칭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거죠. 구체적인 노선을 보면 순인선 경인선 만나는 그 인천역에서 지하로 연결합니다. 월미도 부근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영종도 남쪽 해안을 좀 따라가다가 화물청사역 있습니다. 공항철도 네. 화물청사역까지 대략 한 14km 정도를 네. 연결하는 노선 되겠습니다. 화물청사역이면 저 스카이70 골프장 옆에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이게 사실 해저 터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저 터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순인선이 인천역으로 가잖아요. 네. 그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네. 공항철도는 어떻게 하냐면 심포역이라고 있습니다. 심포역. 심포역이죠. 네. 내항 앞에 있는 심포역에서 분기를 해요. 월미도 쪽으로 갑니다. 네. 월미도 쪽으로 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영종도 남단으로 나와서 이제 남단을 따라가다가 화물청사역하고 네, 그렇게 맞는데.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행열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1공항철도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공항에서부터 국내 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급행철도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광역급행철도. 그 세계 주요 이제 10대 공항이라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 물류 항공업계에서는 30대 공항으로 네. 찾긴 하는데 이제 탑10 네. 공항을 보면 대부분 다 저기에 연결돼 있어요. 공항하고 고심의 급행철도, 고속철도가 연결돼 있고 인천공항이 이제 그 탑10 진입을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화물만 같은 경우는 2위를 기록했었고 네. 국제여객만 할 경우에는 5위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여객만 했을 경우에는 네. 예. 인천공항이 적은 공항이 아닙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는 공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제여객만 치면 탑5에 들어가는 인천공항인데 네. 2019년도에 네. 한 7,20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 무렵에 네. 1억 명을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깎이긴 했는데 아이아타, 아이카오 네. 이 두 군데 이제 그 국제항공 기구에서 추산하기를 네. 그 V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네. 항공 여객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27년 네. 전후로 해서 당초 목표 대비 한 2-3년이 좀 빠진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27년 전후에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이 대략 한 1억 명에 도달할 네. 것으로 보고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한 1억 5천만 명이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 국제공항의 접근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네. 고속철도를 넣어줘야 되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면 GTX-D도 급행열차인 건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죠. GTX-D는 어떤 수도권 이제 네. 승객과 물류를 빼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제2공항철도는 이제 전국 각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미 놓아진 KTX 또는 네. 앞으로 놓아질 KTX와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2공항철도를 이용하게 될 열차는 크게 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네. 있어요. KTX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 열차 일반 지금 열차. 경인선, 수인선 부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인천시가 구상했던 제2공항철도의 일반 열차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네. 경강선을 얘기합니다. 경강선이요? 네, 경강선 이 완행 열차가 그 심포역에서 분기해서 인천공항으로 네. 가는 걸로 설계되어 있고 이 경강선 열차는 이제 심포역 다음에 인천역도 쓰고 제2공항철도 인천역은 지금 현재 인천역하고 달라요. 다르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네, 네. 월미도 쪽으로 네. 붙어가 있는 거고 거기 인천역에 이제 경강선을 쓰고 그 영종도 남단에 이제 정차역이 한 두세 개 있거든요. 네. 화물청사역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인천공항에서부터 경강선을 어디까지 연결하냐? 여주. 여주죠. 예, 여주까지 연결하는 게 이제 경강선 일반 열차가 될 것이고요. 이른바 이제 수도권 남부 이쪽 주민들이 일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투입되는 고속열차는 뭐냐면 일단 경강선 고속열차가 들어갑니다. 경강선 KTX 그렇죠. 경강선 KTX 네, 네, 네. 이 경강선 KTX는 인천역에 안 섭니다. 안 서죠. 예, 네, 서는 역이 어디냐? T1, 그러니까 T2 영종도에서 딱 두 군데 네. 서고 나머지 역은 안 섭니다. 일반 열차 역은 안 서고 바로 어디로 오느냐? 송도. 송도로 오죠. 네, 네. 바로 송도로 오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 기존 KTX 이음 열차, 경강선 고속 열차. 네. 그 송도 다음에 고속 정차역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송도는 송도 국제도시가 아니라 이제 수인선의 송도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수인선 네. 송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수인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발 KTX가 개통하기 때문에 제2공항 철도가 사실 들어서게 되면 경강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해선, 인천발 KTX인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이런 고속열차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차들은 이미 송도역에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송도역에 인천발 KTX가 2025년도에 개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인천발 KTX인 호남선, 전라선, 그 경부선은 네. 송도역까지 그대로 들어와요. 그렇죠. 차세대 EMU, 아, 네. 좀 제가 깨알자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EMU 320. 320. 네. 네. 동력 분산식. 네. 열차가 8량이에요. 역시 이제 좀 공부를 아, 그렇죠. 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네네. 아, 이거 너무 아는 게 많아도 문제예요. 네. 경강선은 EMU 260. 260이 들어가죠. 그리고 6량이고 인천발 KTX는 EMU 320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기에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KTX 3000. 그렇죠. 10량. 네. 길이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 송도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송도역에서 순인선 타고 가다가 심포역에서 그렇죠. 분기해서 바로 T1, T2로 갈 수 있는 거죠. 공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천 KTX가 된다고 한다면 서해선 같은 경우 지금 시흥 시청역에서 경강선하고 만나잖아요. 만나죠. 지하에서 네. 이걸 직접 연결을 해주면 충분히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앙선 올해 1월달에 청량리에서 네. 안동, 대천 가는 이제 영주 안 그렇죠. 그러니까. KTX 이음이 네. 다니잖아요. 그 네. KTX 이음이 경강선에 들어가는 열차하고 똑같. 같은 EMU 260 열차인데 이 경강선이 저기랑 만나요. 그 중앙선이 그 서원주에서 네. 직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선은 나중에 부산 부전역까지 네. 가거든요. 그럼 부전, 울산, 대천, 안동에서 올라온 중앙선이 서원주에서 경강선을 갈아타면 당연히 공항까지 들어 공항까지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중부 내륙선. 중부 내륙선도 있죠. 중부 내륙선 올해 구발에서 충주까지 8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 네. 이후에 저희까지 개통을 해요. 문경, 이제 문경, 김천. 김천까지 가는데 27년 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예타를 면제해 준 게 구미 김천에서 통영까지 남부 내륙선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같은 철도예요. 위쪽에 있으니까 중부 내륙선, 그 김천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부 내륙선인데 네. 이 철도가 2029년도에는 저희 네. 완전 개통을 합니다. 수서까지.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부발에서 통영까지 개통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발에서는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경강선하고 중부 내륙선이 철도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중부 내륙선 열차도 KTX 이제 이음이나 이제 320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 열차도 마찬가지로 부발에서 경강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우려된다고 나오는 목소리들은 제2공항철도의 사업성 사업성이 좀 얘기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 식대로 해석을 하면 다른 KTX 노선과의 연계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 그리고 이제는 철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에너지 효율 네. 이게 좋은 그 교통순단이고 친환경. 그러니까 이게 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초기 투자비 포함해서 운영비 다 했을 때 한 사람이 1km 이동하는 걸 기준으로 기준 단위로 했을 때 가장 에너지 사용이 적고 네. 가장 경제적인 수단인 거죠. 네. 제2공항철도가 개선이 되면 서해선, 경부 호남 전라선, 중부 내륙선, 중앙선 이 모든 열차 그리고 경강선까지 네. 다 인천공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인천공항이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고 이 대목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네. 동남권 이제 부울경 신공항 곧 임박하게 됐는데 그걸 만드는데 굳이 제2공항 철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네.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이제 정책적 결정을 한 거고 네. 착공을 이제 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더라도 빨라야 한 2030년쯤 네. 개통을 하죠. 네. 그럼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웃바운드도 있지만 네. 인바운드도 많습니다. 네. 이른바 K-POP, 한류, 네. K-방역, 최근에 이제 음식 문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가 많아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여권 발급률이 7% 정도예요. 중국의 인구가 대략 한 4억 되지 않습니까? 네. 중에 1억이네요. 그 정도 인구가 돌아다니는데 한 해에 8,900만 명 오잖아요. 네. 우리가 2025년 혹은 뭐 2030년 이렇게 내다보면 경제 수준이 중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중국의 여권 발급률도 해외.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030년쯤에 중국의 여권 발급률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 두 배 뛰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 두 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2억 명까지는 아니어도 몇 천만 명이 오는 거죠. 이제는 그때쯤 되면 부산은 부산대로 2030년에 여객 수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인천은 인천대로 여객 수요가 있는 거죠. 즉 이거는 우리 전체 한국 공항에 여객을 다 이런 거 나눠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
키운다. 서로 파이가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아우 전문가 됐습니다. 김현수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파이가 커지는 거고 네. 영남권 영남권대로 커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은 강원대로. 그렇죠. 대구는 대구 경북대로.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호남권도 이제 그 저기 그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제 그 이전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호남권 호남권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튼 메인은 인천공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천공항에 이런 접근성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네. 두 번째 공항은 사실은 비행기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철도로 빨리빨리 빼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도 네.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효율적이라고 보고.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제5차 국가 계획에서도 공항경제권 네. 얘기가 나왔고 공항 중심의 어떤 얘기들이 돌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제2공항 철도 관련해서. 아니 인천시 중요한 게 이제 4월 말쯤에 국토부가 공청회를 하죠.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공청회를 할 네. 예정이잖아요. 아마 그 공청회에 들어가는 노선이 거의 사실상 반영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그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한 150여 개의 노선을 제안했는데 네. 그중에서 많아야 한두 개입니다. 네. 광역 지자체별로. 인천 8개 중에 다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많아야 두세 개 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천시는 지금 GTX-D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 네. 대이경인선, 공항철도, 인천 2호선 뭐 네.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에는 8개 중에 네. 네, 한 두세 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좀 인천시도 집중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다 뭐 네.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이제 8개 노선을 다 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단 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 그렇죠. 노선을 좀 먼저 짚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 말씀드리면 GTX-D와 제2공항철도는 별개다. 별개입니다. 네, 별개라는 네. 걸 말씀. GTX는 수도권. 수도권이고 그리고 인천 제2공항철도는 전국, 국내, 예, 전국 예,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투TV. 인천이 대세예요? 예, 뭐 저희 인천 투데이니까요. 네, 네, 네. 네, 인투TV 철도 특집 오늘은 제2공항철도 짚어봤습니다. 다음 노선으로도 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